안녕하세요. 향기솔입니다. 이 시간에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로마서 13장 8절에 의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.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때 보통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고, 특별히 주택을 구매할 때 빚을 감수하고 삽니다.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,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, 또는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게 될때 빚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. 그 빚을 지는 이유는 그 빚을 지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, 빚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빚을 지는 것, 부채를 갖고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어려서부터 빚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또이 빚을 지게 될때 남에게 보증을 세우게 되는데 그 보증을 잘못 써서 남의 빚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택을 구매할 때도 기본 융자를 받았을지라도 그 기본 융자를 금방 갚아버리기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때문에 남에게 보증을 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. 보증을 서는 일이 실제로 없었습니다. 이 보증을 서는 것도 성경은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말씀해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면서, 복음을 설명하면서,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하신 말씀이라 이 빚은 바로 율법의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율법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하면 그 율법에 빚을 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율법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율법 때문에 빚을 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율법에 의한 이러한 빚을 우리가 다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새로운 법이 나타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.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삭슬 빚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.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값을 받아야 되고요. 노동자들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,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, 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면 그것은 빚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또 아니한 자를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것은 빚이 아니고 참으로 은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 로마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빚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말씀의
설명은 율법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, 율법에 의한 빚을 탕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의 빚이 탕감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성경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.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,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.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, 이 시간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,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,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.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. 고민이 없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, 그 빚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,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, 물리적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, 그 고통스러운 빚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탕감해 주심으로, 그 사랑의 빚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심으로,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. 율법은 바로 이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, 율법은 빚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내용입니다.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드렸습니다.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